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화님 모시고 근황탈탈탈 촬영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지금 내주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화 선생님 탈탈탈 242회 출연하셨었고요. 그게 벌써 재작년 3월이에요. 네. 2020년 3월이고 현재는 저희가 비공개 처리를 해놨습니다만 당시 2007년에 북한을 탈출하셔서 네. 2008년에 일본 도착하신 후로 NGO 활동가로 쭉 활동하고 계신 인터뷰를 2시간 동안 해주셨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그때도 감사드렸었고요. 지금 벌써 북한을 탈출하신 지 14년이 네. 되셨습니다. 다른 탈북민분들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제일 급호 탈북민이십니다. 북한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세계의 문화를 모두 현재 겪으면서 융합해 나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제일교포분들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일교포 탈북민으로서 더더욱 그런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많습니다. 그게 우선 북한에서부터 그 아이덴티티 문제는 사실 태생은 북한이시죠. 그렇죠. 어, 네. 북한인데 북한에서는 저희가 아주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본에서 오셨다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차별이 계속되죠. 클수록 커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도대체 이건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고 나는 도대체 북한에서 말하면 나는 북한 사람이니 누구니 하고 정체성 문제가 있었고 또 제가 저희 필요성에 의해서 일본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탈북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갔고요. 그래 지금 일본에서 한 14년을 살면서 또 거기에서도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런 정체성의 문제를 겪고 있고 그 현재 지금 저희 자녀들 두 사람도 두 명도 이 부분에서 어떤 갈등을 하고 있을까 그런 걸 매일 고민하죠.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무겁게 뭐 나는 한국 사람, 북한 사람이라든지 나는 코리안이라든지 이렇게 무겁게는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뭐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이다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뭐 가르쳐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뭐 서로가 특징이다. 그건 재미나는 부분이고 서로가 다른 특징이 지역별로 있고 그걸 뭐 서로가 공유하면서 하면은 그 인생이 풍부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뭐 그런 재밌지 않겠나 이렇게 아이들은 가볍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활동 그것이 어느 정도 마감 지어지면 저는 그 한국과 북한과 그 일본과 아주 떨어진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어릴 때부터 그 추억이 사람이라는 게 그 치매 한국에서는 치매라 하시나요? 네네. 네. 그, 알츠하이머 말씀하시는 네네 그런 건가요? 그 기억을 이렇게 네. 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참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신뢰되는데 저는 어떤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 쪽은 네 잊어버리고 싶다. 네, 이 부분은 딱 잊어버렸으면. 그게 기억이 없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없어 앉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이 실태를 보면은 대한민국 실태 이번에 그 탈북 오민 청년 둘을 돌려보내고 이런 사건이란 보면 저는 막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 인생의 조그만한 부분은 좀 담은 몇 시간은 좀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그게 가능하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쩐지 이 나라하고 멀리 떨어지면 이런 게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덴티티 부분을 굉장히 정체성의 부분을 생각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방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슬픈 부분, 가슴 아픈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현재 진행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북한에서 영양실조로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지금 계속 케어를 해야 되고 형제분들도 다 북한에 북한에 있는 계시고요. 형제와 제 남편이 소식도 모르고 저는 우리 남편을 지금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제 아이들이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니까 제가 무엇이 최근에 와서 군심인가 하면 저희 딸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장에 내가 혼자 앉아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앞이 새까만 거예요. 그 우리 딸은 행복해서 행복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결혼식장인데 저는 아마 한 번도 웃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우는 게 아니고 통곡을 아마 해야 될것 같은. 그래서 전 참 그게 지금 겁이 나고 좀 이게 온 한국 국민이나 온 세계가 좀 제발 저한테 이거 통일을 좀 해서 좀 우리 남편하고 우리 딸들, 아들들 결혼식에 나란히 앉아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슴 아픈 뉴스. 그거 아주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될수록이면 될수 없지만은 저 자신한테 위안을 해요. 아, 내가 지구상에 태어난 한 명의 인간이라고. 이렇게. 그걸 자꾸 범위를 좁히면 점점 슬퍼지는 거예요. 괴롭고.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네. 생사를 모르고, 뭐, 매일 밥을 먹는데, 밥을 뚫어놓은 순간에 북한에 있는 내 형제는 지금 먹을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혼자 밥이라는 걸 못 먹어요. 혼자 있으면 그래도 굶어요. 그러니까 어제 구제 어떻게 되냐면 구제 저녁을 굶었고 어제 아침 굶었고 어제 점심을 굶었어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다른 분들하고 미팅이 있어서 식사가 있어서 먹고 이렇게 무엇인가 조성이 안 되면 그저 굶고 다녀요. 그저. 그러니까 북한에서만 굶은 게 아니고 여기에 와서는 또 다른 형태로 굶어요. 그게 일본에 있으면 더해요.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을 만나고 네. 활동사 만나니까 미팅이 그 티타임이 끼고 식사시간이 끼고 하면은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 항상 몸무게가 불어요. 그런데 일본에 있으면 그래서 계속 굶어요. 정말 애부적인 조건이 없으면 우리 자식들이 같이 먹자고 아이들이 같이 먹자고 밥상에 앉으면 먹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하면 그래서 이제 몸이 체력이 안 되면 오니기리를 한 개 싸서 그래서 선자리에서 꿀럭꿀럭 먹고 그게 먹는 것도 지금 죄인 거예요. 그 북에 있는 형제분들이나 남편분과는 지금 현재 전혀 소식이 없죠.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특히 이거 재판 활동이라는 거는 북한에 굉장히 그 어떤 측면에서는 조총련을 비롯한 북한에 영향력을 주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대표님은 뭐 이미 전부터 북한에 있는 분들이 제재를 당했고 아마 저희 가족도 많은 제재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또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래 지금 생사도 모르고 거기에는 저희 형제가 굉장히 몸이 불편한 형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젠 아마 죽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참 속상을 하고 그래 저는 지금도 이렇게 밤에는 둥근 달이 떠오르면 하늘을 봐요. 저 하늘 둥근 달은 우리 형제도 볼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참 속상한 게 내가 이 지구가 이렇게 발전하고 물론 가슴 아픈 부분도 아직도 많지만은 특히 한반도, 일본 이렇게 발전된 두 가까운 나라가 있는 데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 내가 저 달을 기대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형제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 이 실태가 좀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고 해답이 없는 이 일에 굉장히 속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하신 아이덴티티 문제라든지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또 지금 현재 북한에서 나왔다 해서 우리 인권이 풀린 게 아무 해결된 게 아무것도 또 이렇게 리상가족이라는 인권 문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내 발로 내 형제를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발로 가지고 자기가 갈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
내가 먹기 싶은 걸 먹는 건 기본권, 행복을 추구할 그렇죠. 권리. 그게 아무것도 탈북을 했어도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내가 탈북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 형제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걸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봤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또 어머님과의 이산가족이 그렇죠. 되셨을 거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어쩌지도 못하는 이게 참 누구한테 죄를 물어야 되며 그 결국은 그저 내가 그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죠 그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저 자신이 굉장히 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고 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 편지나 택배를 주고받는 게 가능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그것도 완전히 길이 막혔다고 막혔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북한 사이는 우편 협정이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받을 수도 있었어요. 거기가 뭐에 중요한가 하면 그 안의 내용은 저도 바로 못 쓰고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나 제 남편도 진실을 못 써요. 그러나 필적을 보면은 사람은 있구나. 생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엔에 한국 정부에 서신이라도 저뿐 아니라 이산가족 모두가 서신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하루빨리. 그걸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그렇죠. 큰 분단의 아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녀분들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북한에서 탈출하실 때 따님과 아드님 함께 탈출을 하셨고요.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두 분 다 20대가 네, 되었다고. 어느덧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북한을 탈출할 때, 뭐, 10살, 8살 이쯤이었을 텐데, 아버지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자녀분들이. 기억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슴 아픈 게 남편 생일이 되면, 우리가 그 일본에서 오늘은 아버지 생일이다 하고, 그날은 무조건 상에 앉아요. 는데 아무것도 상호에 놓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그날은 저녁을 굶어요. 모두가 아버지가 생일상을 받고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날을 추억만 하죠. 하고 저녁을 모두가 굶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안하고 우리 아들 딸은 아버지 생사도 모르고 살아있다면 식사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한 끼만은 자식으로서 먹는 게 죄스럽고 그러니까 그날 한 끼는 우리가 굶는 게 아버지 생일을 우리가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참 우리 아이들한테는 미안하고 또 제가 2018년까지 편지를 보낼 때 제 남편한테 계속 그렇게 했어요. 살아서 자식들이 큰 모습을 꼭 봐야 된다고 그게 하나는 그 땅에서 죽지 말라고 그 모조리들 바보들 손에 목숨을 빼앗기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못 쓰잖아요 그 모조리들 손에 죽지 말라고 그걸 애둘러서 네 애둘러서 아버지로서의 할 수 있는 의무는 자식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 몫까지 합혀서 훌륭하게 최선을 다해서 키울 거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